안녕하십니까.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하는 단신뉴스 엑스타임 앵커 수빈입니다. 첫 소식에 앞서 저희 엑스타임 지난 방송에서 잘못된 것이 있기에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슈모군이 만든 조작된 문건과 사진의 자의적 해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려 굉장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 엑스타임에서는 진실된 뉴스만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주 태연씨에 이어 이번주에는 엎드려있는 범규씨의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범규씨는 연습실 바닥에 엎드려 모아 여러분의 정성어린 손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바닥에는 범규씨의 눈물로 추정되는 액체가 흥건... 사실만을 말씀드리겠었죠. 연습 중에 읽는 모아 여러분의 편지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정확한 팩트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입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태연씨 체육돌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태연씨는 틈틈이 물구나무를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팔굽혀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물구나무를 선 채로 출근까지 하는 건 아닐까 심히 걱정되긴 하네요.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서 토끼 하면은 모아 여러분들은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수빈 토끼에 도전장을 내민 멤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연준씨. 그동안 수빈씨가 간 대신에 바위 위에 널어놓은 토끼 귀를 호시탐탐 노렸다고 하는데요. 연습실에 난입한 연준 토끼. 아직 토끼 세상에 적응을 하지 못한 어색한 몸짓이 영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수빈의 귀를 돌려주고 여우나라로 돌아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충격적인 버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지난 엑스타임에서 침대에 니트 사진을 찍혔던 휴닝카이씨. 이번에는 손길이 닿은 종이에 모서리를 모조리 다 찢어놓는다는 제보를 받았었는데요. A4용지 문제집 할 것 없이 모두 모서리가 잘려있는 모습입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 모두가 둥글게 살고 싶은 휴닝카이의 인생 철학을 담은 버릇은 아닐지 이 역시도 휴닝카이 씨의 공식 입장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리더 수빈 씨의 숨겨진 정체가 들통났다는 다소 충격적인 제보가 도착했습니다. 인간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 많이 작아진 토끼 귀. 아직 완벽한 인간의 사이즈에는 도달하지 못했는데요. 머리로 감추고 다니던 귀가 튀어나와 그만. 정체를 들켜버리고 말았다는 소식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귀를 잘 집어넣고 왔습니다. 가끔씩 제 토끼 귀가 튀어나오더라도 모아 여러분들은 못 본 척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드디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야! 오는 10월 21일 첫 정규앨범을 가지고 모아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만나러 갈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아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100% 익명제보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일상을 전하는 엑스타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